어딜 보고 있어? 어디로 가? 너한테는 안 보니 그러지. 이거 실격 처리된단 말이야. 잘 하다가 또 실격 나오잖아. 그죠? 저기야. 예. 아, 내가 잘못해왔나, 잘해왔나 보고. 아니, 한 번 더 해보면 돼요. 아니야, 물어볼게. 여기 돌아서 요 노즐 보고 들어가잖아요. 예? 여기 한 바퀴. 그렇지, 한 바퀴 푸는 거죠. 한 바퀴 푸는 거. 그러니까 한 바퀴 풀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반 바퀴. 그렇지, 반 바퀴 오른쪽으로 꺾는 거.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예. 두 바퀴? 두 바퀴 여기 글자 밑으로 두 번. 어, 핸들 푸는 거야. 번. 어. 맞아. 예. 해볼게요. 안전벨트 매시고 시험 보듯이. 할 수 있어요. 자신감 파이팅. 예. 긴장하지 말고 재밌게 하세요. 자꾸 자신감 가져야 돼.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어. 항상 핸드 풀 때 왼쪽 노란선을 놓치지 말라는 거. 자꾸 여기서 보고 이렇게 풀 일부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노란선을 보세요.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이 바늘이 올라가야 돼요. 예.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출발 준비.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픽셀을 끄는 거 알죠? 네. 돌발 안 나오니까 살짝만 20 안 넘게. 어지사람 경사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지금 본인 몸 중앙으로 들어가죠. 약간 핸들씩 꺾어주세요. 들어갔나? 응, 중앙씩 들어왔잖아. 어. 3초 뒤에 출발. 내리막 브레이크 살짝 써서 쓰시고. 그렇지. 노란선, 왼쪽 노란선 보면서. 무조건 다 돌리지 말고. 무조건 핸들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 이제. 그렇지. 잘했어. 오, 좋아, 좋아. 엑셀 밟지 마, 엑셀 밟지 마. 엑셀 밟지 마. 자, 왼쪽 보시고. 안전한 곳에서만 밟으세요. 그렇지. 앞에 노란색 보면서 풀어. 노란색 들어오면 안 돼. 그렇지. 잘했어. 방금 잘했어. 신호도 보고. 자, 몸이 중앙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신호도 잘 보고. 예, 상황 보고 잘 보시고 못 갈 것 같으면 정지. 정지. 예.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실격도. 자, 주차만 잘 해보세요. 합격할 것 같아. 주차만. 안 쏠리게, 오른쪽 안 쏠리게. 본인 몸이 중앙으로 가면 안 돼요. 약간 더 왼쪽으로. 그렇죠. 다시 원위치 핸들. 자, 오른쪽. 주차해봅시다. 천천히 하세요. 차분히 생각하면서. 자신감 있게 하세요. 약간 차이 나는 건 괜찮아요. 많이만 차이 안 나는데. 그렇지. 에이, 이러면 안 되잖아. 핸들 원위치 했어야지. 그죠? 왜 그걸 까먹어? 그러니까 차 쏠려버리잖아, 오른쪽으로. 그죠? 더 붙어야 돼.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여기서 왜 그걸 까먹어버려. 아까 잘했는데, 주차. 오케이. 그걸 까먹어버렸잖아. 공식 하나를 빠트려버렸어. 아, 거기를 까먹었어. 딴 생각하지 마. 앞에 거 잊어요. 네. 그 생각하면 지금 여기 또 틀려. 아니지. 푸른 게 뭐라 했어요? 글자가. 자, 다시 왼쪽 다 돌려봐요. 왼쪽 다 돌려봐요. 그 푸른 게 몇 번이라 했어, 글자가? 그거 몇 번이라 했어요? 어떻게? 두 번? 어떻게 두 번? 어떻게 두 번 얘기를 해달라니까? 글자가, 이 글자가 어떻게 두 번? 밑으로. 그래. 밑으로 한 번인데? 아니잖아. 아. 글자 밑으로 몇 번? 얘기를 해. 반바퀴? 아니, 반바퀴가 아니라 이 글자를 밑으로 몇 번 돌리면 원위치라 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두 바퀴가 아니라 글자를 내 배 밑으로 몇 번? 두 바퀴가 아니라. 그 말만. 한 바퀴 반이 아니라, 어? 내가 묻고 싶은 거는, 내가 글자가 내 배 밑으로 몇 번 가면 원위치라 그랬어요? 두 번 가면 된다 그랬잖아. 두 번? 그만 풀고. 글자가 내 배 밑으로 두 번 가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두 번은 아는데? 왜? 네, 두 번은 아는데 왜 글자를 두 번 가는 게 뭐야? 한 번 갔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 갔잖아. 아. 그거 원위치라 그랬잖아. 그걸 까먹고 있으면 어떡해. 한 번? 응.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자꾸 위로 올리잖아. 그죠? 응. 그걸 까먹지 말란 얘기야. 응. 아까 잘했는데. 그만 한 번. 응. 이렇게. 아, 내려야 되나? 그렇지, 내려야지. 응. 공식 머릿속에 탁탁 나와야 돼요. 응. 조금만 더 집중해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를 떨어지면 안 돼. 브레이크를 떼야가지. 차분히 자신감을 가져와야 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생각을 하고 해야 돼. 오른쪽. 자, 선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넘어간다. 15점 감점이야. 선 안 보이면 빨리 돌려요. 중앙선이 안 보이면. 좀 잘했어요. 근데 주차만 조금만 더 신경 씁시다. 주차 틀리면. 주차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 다 잘 배워놔가지고 할 수 있어. 오, 좋아. 조금 더 돌려. 안 보이면.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좋아. 잘했어요. 자신감 가져요. 자신감. 자신감 가져요. 더 돌려. 안 보이면.
나중에 시험 볼 때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차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노란색 안 보이는데 차만 쳐다보고 가면 사고나 차랑. 알겠죠? 그러니까 사고나면 실격이니까 또 수리비까지 든단 말이야. 아, 노란색을 보고 무지 꺼끌하지 마. 그 다음에 무슨 깜빡이? 신호등 보고. 신호등 빨간불이잖아.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예, 출발. 자, 횡단보도 안 보이면 왼쪽 보고, 중앙선 보면서 돌리면 되죠?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지금 거의 다 지금 하잖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만 조금만 신경 쓰면 돼. 자, 지금 보고 돌발 있을 수 있잖아. 예. 엑셀로 가면 안 돼. 예. 돌발 나올 수 있잖아. 안 했은 게. 됐어요. 돌발 안 나오. 쏠린다. 쏠리지 말고. 노란선 멀어지면 안 돼요. 사고로 나요. 주차만 잘하면 합격하겠다, 지금. 나오면 다 괜찮아. 주차에서 시간을 많이 까먹었어. 주차에서. 자, 엑셀 올리는 거, 이거 오른쪽으로 쳐박으면 안 돼요. 주의하세요. 두 번째 살펴 안 보이면 부. 왼쪽을 선을 탁 붙어서 간다 생각해. 줄여, 줄여, 됐어. 쏠린다, 쏠린다, 왼쪽 붙어. 그렇지. 떼고, 브레이크 떼고. 그렇지. 그렇게 떼면 돼. 시간 초과 3점입니다. 잘했어요. 왼쪽이 선을 붙어서 간다 생각하고 밟아야 돼, 엑셀. 시간 초과 3점입니다. 안 그러면 부딪혀, 여기. 괜찮아. 시간 초과 신경 쓰지 말고. 돌발, 돌발, 돌발. 그렇지. 가면 안 돼. 시간 초과 3점입니다. 시간 초과 빨간불까지 끄고 가는 거예요. 가. 시간 초과 3점입니다. 아까 주차에서 너무 시간 오래 걸려서 그런 거니까 주차만 잘하면 합격해요. 시간 초과 3점입니다. 심지어 벌렁벌렁 하면 안 돼. 벌렁하면 안 돼. 연습인데 왜 벌렁해.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깜빡이? 그렇지. 시간 끝나는 거야. 주차만 지금 잘했으면 합격이야. 조금만 더 집중해봐요. 시간 주차. 초과 감점입니다. 공식 하나를 까먹었어. 그죠? 허리 피기를 까먹었잖아. 허리 피기. 감점입니다. 그죠? 허리 피기 까먹지 마세요.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허리 피면 딱 11자 되면 정지하고 다시 한 번 더 반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걸 까먹었어. 돌려. 왼쪽 노란색 보고. 더 돌려. 더 돌려. 정지미달 불합격입니다. 자, 풀고. 차량을 정차하고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자. 주차 위치에 두고. 자, 주차 합격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합격할 수 있어요. 승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합격할 수 있어요. 조금만 차분하게 하세요.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허리 피기 하나 까먹은 거 하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가서 여기 11자 되면 이렇게 노란색이랑 이렇게 되면 풀어서 직진 가야지. 그거 빠뜨렸잖아. 그죠?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화이팅! 본인 스스로 자꾸 체면을 거세요. 잘할 수 있다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쏠리면 안 되고. 신호등. 자, 주차만 잘하면 이제 합격이야. 거의 완벽해요, 지금. 스스로 잘한다고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약간만 왼쪽. 그렇지. 이제 주차 집중하고. 여기만 들어가면 긴장하면 안 돼. 이렇게 가지고 놀아. 잘할 수 있어. 아까 했잖아. 아니지. 위로 올라가야지. 허리 피기. 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밑으로 한 번. 그쪽 아니고 왼쪽으로.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네. 이걸 아까 까먹었단 말이야. 그지? 왼쪽으로 밑으로 한 번이에요. 왼쪽으로. 아니, 위에 글자 위로 한 번이잖아. 요거 까먹으면 안 돼, 요거. 제대로. 요거 위로 한 번이야. 아니, 맞아. 왜? 또 왜 갑자기 왜? 위로 한 번 맞잖아. 이거 큰일 났네, 이 주차 때문에. 이 까먹으면 안 되는데. 핸들 움직이지 말고. 조금만 더 침착하게 집중하세요. 핸들 원위치 어떻게 하는 거죠? 이쪽으로? 글자를? 한 번. 그렇지. 까먹지 마. 빨리 해. 시간 없어. 시간 잡고 가잖아. 멀리서 다 바로 탁 나와야 돼. 확인되었습니다. 이거 안 내리면 실격이에요. 이 소리 났어. 가고. 주차가 문제네. 주차하면 잘하면 합격하겠네. 정지 위반 감점입니다. 그거 가세요. 당황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돌발 나올 거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발 어디에 엑셀러 가 있어, 발이. 내가 돌발 여기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주차가 나올 때. 엑셀이 있어서 그런 거야. 노란 선 뭐. 이런 실수 하지 말자는 거죠. 주차가 나올 때 세 번째 돌발이잖아. 살아있잖아, 그죠? 그러면 돌발 나올 걸 예측하고 발을 브레이크 살짝 얹어놔야 돼. 뒤에 걸려, 뒷바퀴 걸려. 걸리잖아. 노란 선 보고 돌려야 젠들을, 그죠? 그냥 막 돌리는 게 아니라 노란선 보고 집중, 조금만 더 집중해봐요. 잘할 수 있어. 노란선 보고 해야 돼. 안 보고 하니까 그냥 막 감으로 돌리면 안 돼. 더 돌리지 안 보이잖아. 노란선 안 보이면 안 돼요. 보이게 하세요. 노란선. 노란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가는 거. 여기 돌발 안 나오잖아. 엑셀 살짝 주고 시간 단축. 그렇지. 다시 브레이크로 가는 거예요. 또 발이 계속 그 엑셀이 있는 게 아니라. 알겠죠? 발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란선 안 보고, 그렇지, 보이고.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거 보면 넘어갈 일 없잖아. 무슨 깜빡이? 좌측 깜빡이. 신호등. 그거. 신호등. 그렇지.
어디를 보고 있어? 그렇지. 어디로 가? 너한테는 안 보니 그러지. 이거 실격 처리된단 말이야. 잘 하다가 또 실격 나오잖아. 그죠? 정 자신 없으면 정지를 하면 되잖아요. 정지. 그죠? 주차하듯이 정 안 되면 정지하고 핸들 풀어. 자신 없으면. 자, 다시. 이제는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이제 해서 합격이 나와야 돼. 근데 노란선을 안 보니까, 왼쪽 중앙선을 안 보니까 그쪽으로 엉뚱한 데로 가는 거고. 핸들 너무 꽉 잡고 있으니까 긴장이 많이 되니 더 되는 거고. 노란선을 보란 말이에요. 자, 핸들 오른쪽 꺾고 들이 쳐박아요. 본인 다 쳐요. 운전하기 싫어져 나중에. 지금도 핸들 오른쪽 꺾였잖아. 쳐박다니까. 왼쪽 선을 붙듯이. 자, 봐봐. 처방다고 얘기하잖아.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핸들을 지금 꺾잖아. 봐봐요. 꺾여 있잖아. 본인도 머리 꺾는 거야 자꾸. 처방다니까. 이거 봐봐. 여기 보면 누가 박았다고. 여기 박으면 본인 차 뒤집어 잘못하면 다친다고. 아셨죠? 예. 여기 보면 박은 거 보이죠? 이렇게 한 번씩. 이게 박았단 말이야. 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허를 떠나가지고 나중에 운전하기가 싫어진다고 아예. 시험 볼 때 혼자 앉아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긴장하면 안 돼. 지금 즐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왼쪽 노란선을 살짝 붙어 가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자꾸 핸들을 오른쪽 꺾잖아. 왜냐면, 키세요? 왜냐면 본인 몸을 자꾸 중앙으로 넣고 싶은 거야. 본인 몸을 이쪽이 너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게. 네, 그런가 봐요. 예, 그러면 이거 안전한 게 아니거든. 처박는 거거든. 여기도 사람이 타잖아. 줘서, 그죠? 예, 왼쪽으로. 예. 지금도 오른쪽 꺾어 자꾸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자, 앞에 글자 보세요. 글자 보시면 내 몸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엑셀 밟지 말고. 지금도 엑셀로 가잖아. 내 몸은 이 출자 있죠. 일로 가는 거야. 내 몸을 가운데 넣지 마세요. 아셨죠? 그게 안전한 거예요. 자, 이제는 혼자